늘리는 방법은 확실히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전혀 일단은 현실성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추가적으로 게이지를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는 이상은 참 지랄이 났어요. 처음 영상부터 보여드릴게요. 일단은 모두 다 예상했을 만한 것들이에요. 6명이서 엎드려가지고 패턴을 정확하게 넘기면은 게이지가 올라가는 걸로 사실상 처음에는 추측을 했었어요. 이제 여기서 레즈리그를 일부러 뺐어요. 레즈리 무적도 안 걸리고 그냥 완벽한 조건으로 넘어가는 걸로 솔직히 처음에 기뻐했어요. 아 이거구나, 이게 바로 게이지가 느는 거구나, 이게 패턴이 넘어가는 게 답이구나. 근데 여기서 의문을 품은 거예요. 과연 패턴일까? 위례 사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이거 어느 방법이든 그냥 넘어가도 게이지가 차는 거 아니야? 여기서 결국 방법이 나타나요. 여기는 저희가 기둥을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무적으로 전부 다 넘겼어요. 이게 기둥을 파괴해야지만 이제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전원 다 무적을 쓰고 아무 위치나 있어가지고 이래도 게이지가 올라갔어요. 그냥 무적 써도 늘어나. 그러면은 늘어나는 조건은 결국 다른 거라는 거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기둥파괴가 아니었어. 이 다음에서 또 밝혀집니다. 전원 생존이어서 늘어난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넘겨요. 넘겨요. 여기서도 똑같이 이제 혼자서 있었을 때 결국은 딱 이렇게 찹니다. 예, 차요. 확실한 거는 일단은 자정에서는 게이지가 안 차는 거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일단은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 그랬어요. 아 이게 자꾸 패턴이 파괴가 제대로 안 되니까 석양만의 패턴, 여명만의 채우는 법, 그리고 자정만의 채우는 법이 있다고 제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박살이 났어요. 여기서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퀴즈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걸 행해서 늘어났는지. 한번 찾아보시죠. 아니요, 아직 안 끝났어요. 끝까지 보고 확인해보세요. 넘어갈 때. 예, 확인해보세요. 결국은 이제 정답이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아직입니다. 아직이에요. 이제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세렌파티 하시는 분들은 이제 슬슬 이제 심증이 확증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네. 결국은 이제 심증이 확증으로 바뀌는 차례입니다. 아 존망보스구나. 보이시죠? 바인드 한 번도 안 걸리기. 전원 전부 다 바인드 한 번도 안 걸리기. 여기 세렌 여기에서도 바인드를 한 번 걸리면은 안 차고 바인드를 안 걸리면 찹니다. 자 여기도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이 X. 자 보이시죠? 여기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늘어났죠? 얘가 줄어들었어. 석양이 줄어들었어요. 야! 6명에서 한 번도 안 걸려야 돼. 2명 3명 해가지고 똑같이 왜 이런지 해가지고 실험해봤는데 바인드는 6명 전원 다 한 번도 안 걸려야 돼. 이게 말이 돼? 세웅형이랑 둘이서 들어갔을 때 단 한 번 걸렸는데도 이게 패턴이 파괴가 안 되는 거야. 아 이게 설마가 결국은 이게 맞았습니다. 딜찡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게다가 여명이 딜이 안 달아. 여기서 극딜천 한번 가집니다. 지금 게이지 보세요. 바인드 지금 여러 명이 다 극딜 다 받고 있는데 게이지 하나도 안 다. 오히려 참 지금 야 역겨워가지고 아 이게 지금은 절대 클리어를 못해. 20% 돼도 클리어 못하고 30% 돼도 클리어 못해. 패턴을 파괴해서 게이지가 찾는 게 아닌 결국은 한 대도 안 맞았다에 대한 조건이었고 짧은 기둥 같은 경우는 넘어가는 용도는 그냥 전원 생존용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파괴법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페이지마다 이렇게 없어지면 내가 인정을 해. 그럼 이게 버티다가 이제 어느 타임이 어느 조건이 딜 타임을 가지자 이게 되잖아. 일단은 제가 가설을 또 이제 추가적 얘네들이 진짜 이렇게 했으면은 진짜 보스를 존나 못 맞는 거예요. 정말 너무 못 맞는 거예요. 딜을 어느 정도 넣었을 때 게이지가 그만큼 더 차냐 그거마저 없으면은 의미가 없다고 봐요.
이게 아 이거 다크사이트로 다 뭐 지우면 되겠네 이러는데 다크사이트 쓰고 맞아도 이 게이지가 찹니다. 그냥 짧은 무적의 갑이요. 미아인? 그냥 가드로 막는 직업이 뭘 말해. 게이지 다 차는데 미아인 저리 가세요. 게이지 차는 것도 역겨운 게 자 저거 하나 맞고 두 대 맞았는데 저렇게 반이 됐어요. 자 순식간에 게이지가 다 쳤어요. 이거를 딜하면서 피하라고? 에라이 진짜. 무적서도 차던데 맞다 석양 여명 게이지 풀칸 때는 다 게이지를 주목하세요 지금. 이렇게 자연적으로 차요. 자 봐봐 이걸 봐. 안 맞아도 자연적으로 찹니다. 샹 이게 말이 돼? 랩에 있으면 또 자연적으로 차요 이게. 오 자연적으로 찬다니까 지금 한 대도 안 맞았지 지금. 게이지를 봐. 프리드가 6중첩이기 때문에 이제 안 맞고 있습니다. 게이지가 꾸준히 계속 찹니다. 아 얘네들이 어느정도 이제 어정쩡하게 되면은 무조건 깨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텐데 이거는 그냥 재밌게 어렵게 만들어야지 그냥 대놓고 이렇게 만들면은 좀 많이 그렇지 않나. 봐봐 여기서도 단 한번 걸려. 그래서 한번 걸리고 이제 넘어가면은 단 한번 걸렸어요. 그리고 죽지도 않고 기둥 나옵니다. 짧은 기도 정확히 와가지고 패턴 파괴했는데 게이지가 안 차요. 여기서 확실 여기서 딱 느꼈어. 이거를 안 걸리는 거를 왜 제가 이게 말도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빨 갈리면 큰일 나. 봐봐 우리는 이거 보고 이 흰색 보고 이제 막 갈리잖아. 그래서 치과 의사라고 하거든요. 아 이거 스케일링 당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스케일링 한번 당하면은 주루루 이렇게 다 차잖아. 이거 어떻게 버틸 건데. 치과 당했다. 게이지를 눌릴 수 있는 수단을 조금 더 줘야 돼요. 그냥 바인드를 한 번도 안 걸려야 되는 파이법이었고 그 난이도가 정말 말도 안 된다는 거. 여섯 명이 있었을 때 그리고 유틸의 차이에 따라서 사실상 불가능한 직업도 있다는 거. 그게 너무 말도 안 되는 패턴들이었어. 여기서도 한 명이 바인드 걸렸던 영상인데 현관 때 바인드를 걸려 두 명이 있을 때 가정법인데 이건 두 명이 있어요. 일단 저는 생존으로 해가지고 넘어가는 것까지 완벽하게 조건을 쌓았고 무적 여기서도 다 버티죠? 안 늘어나요. 한 명이 걸렸습니다. 석양에서 안 늘어나 그치? 그리고 여기 메시지가 이렇게 떠요. 봐봐 태양이 간에 강해지지 않아 빛을 잃는 시간이 증가합니다. 다른 사람이 깎일 때도 메시지가 떠요. 자 이렇게 여러 명에서 다 뜹니다. 네, 다 뜨죠? 다른 사람이 걸리는 것까지 다 뜨기 때문에 사실상 누가 걸리는지 사실 파악을 할 수 있어. 난 이것도 이제 체력을 까면은 더 노답일 것 같은 게 세렌 체력에 따라 최대 3마리까지 등장하는 걸로 보입니다. 야 이게 사실이면은 우리 진짜 여명 때 좆되는 건데. 야 이거 3마리 되면은 핑퐁 당하니까 탁구대라니까요. 노루한테 치여서 너백 오진하게 당하고. 나 이거 너무 보고 싶은데 이거 볼 수가 없네요 현재는. 좀 이제 포스를 좀 더 채우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체력을 까보는 방향으로 가봅시다. 지금 알아낸 건 여기까지. 혹시라도 생각이 나는 게 있으면은 이제 기발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참고를 해보겠습니다.